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 지명자들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.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아버지의 감정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, 저 꼴통도 저런 산꼴통이 있어, 이런. 저 새끼 숨어서 그러겠죠. 좀 비관적인 결론인데요. 인간과 인간은 포로를 통해서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. 빨리빨리 들어가셔야. 아,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. 빨리빨리 들어가셔야. 아, 죄송합니다.